할머니가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남들보다 디테일하다는 소리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디테일하다고요? 네. 여기 보이시는 게 다 제 작품들이에요. 집안 가득 존재감 자랑하는 피규어들. 아니 이걸 다 직접 만들었다? 스크린 찍고 튀어나온 생생한 비주얼. 살아있어, 살아있어. 오, 얘 털이 완전히. 근데 이거 대체 뭐로 만든 거래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클레이 아시죠? 네. 그 클레이로 만든 작품들이에요. 말랑말랑한 촉감에 애들 놀잇감으로 딱인 클레이. 찬양하면서 이제 먹잇감을 쫓는 듯한 모습으로 연출을 해봤고. 클레이로 다시 태어난 최강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예요. 매서운 사냥꾼의 이야. 모습을 완벽하게 구현했다. 특히 어덜터덜한 피부 표현은 공룡 화석의 비늘 하나하나를 참고한 결과물이라고. 오,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작은 비늘들을 표현한 종하고 그 위에는 조그맣게 큰 비늘을 넣어서 너무 패턴이 단조로 보이지 않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근육이랑 심줄 같은 게 다 보이는 듯 하잖아요. 피부, 역동적인 근육까지 그야말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진다. 비단 뱀의 온몸을 뒤덮은 작은 비늘 조각부터 주름이랑 이런 게 너무 잘 보이죠? 네. 같은 코끼리과에도 멤버들은 몸이 긴 털로 덮여있기 때문에 털을 붙여주면서 그 위에 털의 질감을 새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줬어요. 좀 마음 멋있는데요? 우와. 털을 붙이고 그리는 데만 무려 3주! 실제 동물의 특징을 그대로 재현해낸 이 퀄리티! 애기들 장난감으로 저렇게 만들어요.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상상 속에서나 봤던 무시무시한 괴수 고질라가 눈앞에! 박제한 것 같아요. 어이, 클레이 괴물 처음 보나. 유명 게임 속 최강 빌런 역할의 드래곤부터 막강한 힘의 야수 킹콩까지! 야, 이거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머. 싱크로율 대박일세! 이 늑대인간의 야수 같은 모습이랑 힘이 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원했어서 최대한 힘줄 같은 부분을 살려줬어요. 터질 듯한 느낌까지. 이게 클레이로 가능해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요. 대단한데요? 강인한 등 근육을 표현하기 위해 실제 보디빌더의 몸까지 참고했다니. 본인 얘기처럼 디테일하네요. 자세히 봐도 멋지다. 오래 봐도 대단하다. 그 정겸에 빠져든다. 피디님 여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여기요? 네. 하나만 제가 클레이로 만든 거거든요. 뭐라고요?